JTBC 챌린지 매치 1차 대회 바둑 TV 컵입니다. 네, 초반부터 딱 글쎄 몇 수였을까요? 세 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부터 시작된 전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수전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마치 이게 뭐 막이 이렇게 내려오듯이 네.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백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젖히자 또 급소죠. 어깨 짚는 자리를 입구자로 방어를 해내면서 집과 그리고 백의 안형 모두 이제 차지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네, 최정 선수가 이렇게 행마를 하자 입구자로 붙여가면서 백에 대한 안형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할 때는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세돌 선수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세돌 선수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아, 속도 빨라지고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나마 지금 이세돌 선수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노타임으로 들수록 20초씩 계속 쌓이니까. 네. 중앙의 벽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쪽 귀가 백이라는 것. 네, 이쪽 귀가 백이라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흑이었어도 네. 좌변 쪽이 정말 커졌을 것 같아요. 이게 흑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느낌이 너무 다르죠. 네. 일단은 빨리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백도 이제 급소다리를 두어가면서 거의 뭐 사는 형태를 취하긴 했어요. 흑은 이도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뭐 우하 쪽이나 하변 쪽에 이제 이득을 많이 봐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은 공격을 통해서 두텀, 중앙 두텀을 얻었다면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실리를 계속 차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 시간 압박이 왜 네. 저한테도 느껴지는지. 아, 이게 네. 상당히 이제 저도 도왔는데 압박감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리그에서 40초, 그리고 뭐 세계대회 1분 그 시간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가 물론 그 전엔 좋아요. 계속 시간이 누적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안 줄었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딱 게시원의 초를 읽기 시작하면은 너무 빨라서 정신 차리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흑이 좌상 쪽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이제는 뭐 중앙의 두텀 즉 이제 어음을 이제 현금화 시키겠다 이제. 집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움직임을 취했고요. 네. 그거 무조건 방해해야 됩니다. 최재형 선수는 글쎄 조금 더 멀리 간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가야 그래도 승산이 있다 본 것 같아요. 흑은 이 좌백돌과 좌변백돌을 좀 갈라갈 수 있을까요? 네, 갈라야 할까요? 뭐 갈라가는 것 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전 공작이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두터졌으니까 갈라가겠죠. 그럼 백은 사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받겠습니다만 뭐 있겠죠 아무래도요. 조금이나 이교하는 분명히 흑이 이득이니까요. 아니면 아예 흑 한 점을 잡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이게 좀 떨려요. 이게 돌파당하면 여기 혹시라도 이제 옥집 나는 순간에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는 것이 정수로 느껴지고요. 그나마 이제 들어왔을 때 백도 이런 데 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타개는 가능합니다. 네, 일단 칼을 뽑았고요. 최지영 선수는 다시 한번 또 타개를 성공해내야 돼요. 오늘 두 선수의 네. 그 컨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열, 열다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집.
밖에 없어요, 백조집이. 흑흑은 근데 여기가 또 확정가가 아니라서. 글쎄, 한 15집? 그 정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과 이곳을 제외한다면은 여기서 흙이 그래도 10집 이상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물론 이 길까지 포함해서요. 확실히 그러니까 집으로는 지금 100이 괜찮아요. 이 집안에서 좀 묵직한데요. 어떤 뜻일까요? 네, 뭐 는다면 뭐 여전히 이런 갈라가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 막으면 끊겨서 뭐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좀 흙이 이상하죠? 네. 네, 운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런 거? 아예 비껴서 받는 네, 뭐 이런 건데요. 것도 생각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넣는 것은 마지막 뭐 중앙 10초. 쪽으로 100이 오면은 아, 이 아래로 비껴 봤네요. 예. 약간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이쪽이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짚고 막으면은 차단이 돼요. 네, 지금은 아래로 비껴 받았습니다. 네. 일단 흙이 아래쪽으로 두면서 좌변에 있는 백한 점이 조금 더 외로워져 네.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백도 치받으면서 흙의 약점을 조금 더 노릴 수는 있게 네. 되었지만 이 돌이 오면서 이 백은 일단 약해졌어요. 이 치받은 수의 의미를 살리려면 뭔가 먼저 해야 되죠, 이쪽에서요. 뭐 일단 기세에서는 최정 선수 절대 밀리지 않아요. 지금 본인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제대로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패기 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최지영 선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주눅 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한 정말. 번에 와, 어떻게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반대로 갔다 놓으면 재밌어요. 이게 여기 아, 백돌이 있다 그러네요. 보면은 완전히 급소 답답하네요. 잡혀서 마치 뭐 혈도를 지핀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일단은 방어를 해낸 것이고요. 먼저 방어 후 역습. 이것을 노리겠다. 네. 그런 생각이죠. 백도 그쪽에 좀 연결고리를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 연결하고 뭐 이렇게 교환이 된다. 좀 되게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크게 잡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두면서 글쎄 그래도 날짜로 건너가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네. 흑도를 크게 위협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이 정도만 넘어가도 공격적으로 돈다면 위로 갈 수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둘, 지금은 셋. 공격적으로 가네요. 이 돌이 좀 탄력적이다 그런 생각이고 좀 느는 것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은 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백도 뭔가 해야 되죠, 지금은? 네. 뭐 는다든지. 상변돌은 우변 쪽에 건너가는 수가 좀 남아 네, 자체로 있죠. 남아 있어요. 예, 자체로는 남아 있는데 지금 건너야 되면은 백한번더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넌다. 이게 세력이었잖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세력 같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좀 곤마에 몰릴 수가 있는 돌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건너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날짜를 둔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 차단해서 여기 연결해라 할것 같거든요. 이 수는 흙의 그 좌변 연결을 좀 강요하는 수로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이게 땡큐 아닌가요? 이 가려운 정도면 곳을 긁어준 건가요? 네, 약간 뭐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뭐 그것도 네, 하나 그냥은 또안 넘어가네요.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중앙 쪽으로는 글쎄 별 득은 없는데 이거는 뭐더 싸워보겠다. 뭐 그런 마지막 생각이 10초. 하나,
있어 보입니다. 이래 해놓고 넘어가는 것은 별 득이 없어요. 다섯, 여섯, 끊어가겠다. 일곱, 여덟, 끝장 승부합니까? 그쪽을 방어하네요. 일단은 지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백도 이제 탄력이 좋긴 합니다만 백도 이제 역습을 가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중앙을 또 막아 두었기 때문에 네. 해보고 싶은데요.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백이 수세적으로 이런 데 지키는 것은 좀 싱겁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은 지었으나 전체적으로 흙이 실리를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 타이밍에서 뭔가 강수를 좀 찾아내고 싶습니다. 아 맞았는데 백도 좀 열봐서 네. 선뜻 손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좌하 쪽에 누가 올지도 궁금해서요. 네. 아니면 아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뭐 컨셉 잡아서 귀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직하고요. 근데 어려운 것은 백이 그래도 좀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의 흙에 두터움이 좀 많이 네. 하는 건가요? 두텁고 이제 약점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끊는 자리, 여기 끊는 자리, 뭐 여기 끊는 자리 세 군데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이제 수세적으로 두다 보면 한두 곳도 없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강하게 두는 것이네요. 늘면은 보통은 이런 형태는 막으라는 거긴 한데 네. 글쎄 이거는 백이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칩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조치는 것까지 됩니까? 이수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수 통한다면은 이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둘.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넷. 아, 어떡하죠? 여섯. 어떡하죠? 일곱, 일단 끝나요? 여덟. 아홉. 일단 끊었는데 이 손길에서도 느껴지듯이 확신이 없어요, 지금. 바로 또 초읽죠, 이제. 반대쪽으로 막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고려해 봤을 텐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체감수로 둔 거예요. 오히려 백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주면 되니까 더 쉬운 수만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서 끊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젖히겠죠? 네, 이제 이런 좀 교환을 해야 돼요. 자충이 들어가면 백이 젖혀서 근데 잡힙니다 백이. 아, 역시 반대쪽으로. 네. 받으면 넘는 곳은 이거 끊어서 이상해 보이거든요. 하변 느는 수를 그래도 네 막히면은 뭐죠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좀 흐름이 묘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최재현 선수는 여기서 더 갈지 네. 이쯤에서 좀 만족을 할지 보잖아요. 지금 만족하잖아요, 지금. 뭐 더 간다면 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너무 커요, 두 점은. 왜냐면은 여기 잡히는 순간 이 돌들이 다 두터워지고 이쪽 넉점이 지금 네.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젖히니까 좌하기가 정말 많이 굳어졌어요. 정말 짭짤합니다. 네. 되게 먼저도 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흔히 말해서 아주 짭짤한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도 여기 약점과 여기 약점이 맞복이라서 네. 이 돌들이 지금 끊겨있는 돌이에요. 즉 타개를 해야 되는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침착하게 계속 늘어주면서 세력을 쌓아갑니다. 어차피 잡힐 돌이면 백은 무조건 끊었어야 되고요. 이렇게 둔 이상 살려야 됩니다. 백도. 근데 왜 안 끊었죠? 근데? 끊는 게 강력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지금 이렇게 타고 나와서 지금 이 두수 교환은 없는 겁니다. 쳐야 되는데 늘어두고 여기 느는 것과 여기 차단 맛보기에 아. 걸릴까봐 그래서 선택을 못한 것 같네요. 근데 막상 이제 좌악에는 집이 아주 많이 생겼는데 네. 결국에는 이 바둑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계라는 타계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희생 계속 늘어두겠죠? 네, 여기 늘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찝으면 막을 수가 없죠. 끊기니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잡히니까 네. 이쪽으로 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치고 그 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또 걸리거든요. 여기를 못 끊어간다면 이거는 백집이 많아요. 최지영 선수는 못 끊어간다. 이거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치바는 것이 더 연결에 도움을 주네요. 네. 이거 분명히 이제 흙이 괜찮았던 흐름이었는데 최지영 선수의 이 붙이고 젖히는 것에 그 뒤로부터는 백이 엄청 잘 됐어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끊어가는 것은 포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백이 단수 치는 것도 워낙 또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못 끊어갈 거라면은 지금처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도 타겠고 좌도 네. 시켰고 백이 좀 잘 된 그림 아닐까요? 여기도 엄청 커요. 네. 반대로 막아가는 것도 정말 두터운데요. 네, 막히는 순간 이렇게까지 흙에 걸리잖아요. 많이 줄어들어요. 네, 밀면서 여전히 이 자리는 기분이 좋고 네. 늘자니 이미 백이 많이 득을 받고 30초 남았습니다. 최지영 선수가 중반전에서 오히려 힘을 내면서 네. 이세돌 구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수에 대한 압박보다는 집에 대한 부족, 집 부족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네. 거예요. 하나, 최지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넷, 다섯, 주눅 여섯, 드는 모습이 하나도 안 네. 보여요. 여덟, 아홉. 약간 성격 자체가 그래요. 뭐 그런가요? 지면 지는 거지 뭐 그럴까 약간. 그럼 또 어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부러질지언정 이제 뭐 휘어지진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더라도 그냥 화끈하게 져버리고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강자 이세돌 구단 같은 초일류도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네. 네,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근데 여전 이제는 집이 확실히 백이 많은데 여전히 흙의 두터움은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어요. 네. 뭐 물론 뭐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만 중앙에 이런 데가 사실 은근히 집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우변 백돌이 네. 위험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실리는 백이 많아요. 한번 세볼까요? 네.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세, 열네, 스물, 여기 24집이라고 했죠? 25, 35, 37, 40, 48이에요. 흙은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네, 스물, 스물둘, 서른 여섯. 집은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렇죠. 딱 봐도 집은 백이 한참 많아 보이잖아요. 여덟. 근데 이게 꼭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백이 약간 좋은 정도 같아요. 이제 흙도 좀 칼을 빼든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쵸. 여기가 남아있었죠, 네. 지금? 이 마지막도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제가 센 것에 비해서 뭐 이렇게만 지켜도 특집은 꽤 늘어나긴 합니다. 네. 마지막 10초. 이렇게 지키는 수를 둘지 아니면 늘어서 네. 젖혀서
저 치는 건 뭐죠? 끊으면? 어, 뭔가 항상 이세돌 선수 네, 하면 지금 혹시 끼우지 않을까요? 뭐 끼우는 것만 생각나서 그것에 노림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래도 아, 이거 자, 어, 잡히기도 네. 하네요. 네, 안 되는데요. 끊는 약점이 훤히 보이는데 자신 있게 두니까 최재형 선수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어, 뭐지?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가죠, 근데. 어, 여기서 궁금한데요. 네, 자기가 봐도 안 보이는데 지금. 끼우는 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 하려면 이제 이런 교환을 하고 둬야 돼요. 하고 둬야 되는데 하고 두나요, 진짜? 하고 두나요. 이거 하면은 끊기긴 끊겨요, 지금. 오, 진짜 하나 봐요. 일로 두면 끊기긴 끊겨요. 어, 진짜 하는 건가요? 일로 둬도 이것도 맛보기로 끊기죠? 구워 갑니까 지금? 어, 기대되는데요. 어, 무조건 뭐 끼움 한 방으로 역전합니까 봐도? 지금 그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 이을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아, 보여줬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이제 그 올인 작전인데 네. 어, 막상 백도 끊기면은 상당히 위험해져요. 네. 어, 그 길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네. 공격하는 가닥으로 잡네요. 이렇게 둬서 근데 그건 잡아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이 자체가 또 손해잖아요. 네, 손해를 본 거니까. 네.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합연 지켜야죠. 일곱, 여덟, 아홉. 어? 아. 뭘까요? 저 치면. 아, 이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이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공격 실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죠? 그냥 뚫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뚫을 수는 있습니다. 뚫을 수 있는데 이게 네. 뭐 여기 잡혔는데 여기 뚫었다? 글쎄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왠지 좀 수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네, 약간 들기도 그런 하고요. 느낌이 있어요. 네.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에 집을 지켜냈고 이곳이 잡히긴 했지만 여기 뚫어내면서. 여기 뭐 비막까지 이제 흙걸리가 되죠. 네. 그리고 백은 지금 한 수 더 갈 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백이요? 지금 안 해도 되죠. 네, 잡으면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연결은 되는데 아, 연결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그렇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연결되고 한 집 났고 여기 도서 두 집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끊어져서 두 다 잡히네요. 아, 그럼 받아야 된다면은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네. 받아야 된다면요. 대신에 이제 이돌이 오면 여기 붙이는 게 또 아주 까다롭네요. 흙 모양에 좀 약점이 좀 보이네요. 네. 어? 어? 아, 그쪽은 아, 일단 선수다. 그런 뜻이네요. 여기를 끊기는 것도 듣고 뭐 여기도 있으니까요. 어, 근데 뭔가 묘한 타이밍에 타이밍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거 좀 전문이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불리할 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가장 까다로운 수가 무엇일까를 그것만 생각한다고 네. 해요. 게다가 상대방의 의도에
특히 이제 반발하는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쌍드립을 쓰면은 뭐 찌르는 교환을 해서 이 한 점을 선수로 잡겠다. 네. 그렇다면 이쪽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 나가는 수를. 그런데 여기 끊기는 것은 그래도 생긴 겁니다.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의 전매 특허 제비 네. 한 방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에도 특유의 습관이죠. 네. 앞으로의 후반전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JTBC 챌린지 매치 준결승전입니다.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본인만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최재형 선수. 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일단 하변 쪽이 네. 좀 어렵고요. 하변에 이제 끊고 나서 들여다보는 수. 이제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 교환이 있으니까요. 따내야 된다면 뚫어가서 이 돌이 끊깁니다. 네. 그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변수가 있어요. 이제 당장은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흑돌들이 막 이런 데 오고 두터워진다 보면은 나중에 결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실리는 이제 백이 확실히 많은데 이런 곳곳에 대한 변수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찾아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최재형 선수의 숙제죠. 또 그쪽도 흔들어 가나요? 어? 묘한데요, 지금. 여기를 나가면 이어야 되죠? 네. 부분적으로 여기 늘면 차단이에요. 이 돌 전체가. 그런데 단수가 선수니까 백도 차단할 네, 수 있다.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두면서 백 모양을 좀 안형을 없앤 네, 거군요. 안형도 없애고 차후에 결국 노림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두텁게 처리되고 나서의 노림인 오하요? 아, 뭐 여기까지는 일단은 네, 이 교환은 뭐 득이니까. 네. 정말 있기 싫었을 텐데요. 네. 근데 막상 여기가 이어지면은 점점 더 여기가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겼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쎄 백도 연결을 해야 된다면 연결하고요. 이제는 여기 백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흑은 그 과정에서 여기 오고 여기도 넘어가고 이거 집으로 많이 이득 봤어요. 여기 늘 수가 있어야 백은 좋아지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단수치고 뚫는 게 있어서 네.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끊는 거 결행하면 안 되나요? 끊는 거요? 여기요? 흑기 아 여기요? 네. 근데 여기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보시죠. 여기를 두고 마지막 10초. 그러니까 백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네. 찝는 것은 있어요. 네. 버리고 이렇게 두면 살거든요. 이건 있는데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저쪽 딴에서 살아있죠. 근데 실리 손해가 좀 막심해서 이건 역전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쪽을 두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전체와 백 전체의 수상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으로도 크고 뭔가 계속해서 노림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텁게 만들어 두고요. 근데 막상 여기 이렇게 두어지고 보니까 흑집이 그래도 제법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독이 됐어요. 나가서 여기 차단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두 점 버릴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살긴 사는데 여기 관통한 자세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끊는 게 확실해지죠. 최지영 선수 조금 더 버팀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도 중앙에 좀 간접적인 보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가 지금 이런 형태가 돼도 네, 돼도 뭐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고 찌르고요. 아. 치고 이렇게 들으면은 두 점 날 수 있죠. 그쪽 있나요? 네, 따로 국밥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네, 따로따로 살려낼 수 있다. 네, 그런 수익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오니까, 이 돌이 오니까 이제는 이쪽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 다시 약점이 노출된 겁니다. 받아야 돼요? 어? 이쪽 아예 신경도 안 쓰... 뭐 보고 있나요, 혹시? 잘못 본 게 있나요? 끝내면? 이게 물론 이렇게 되면 살긴 살아요. 근데 너무 잡혔 오히려 잡았던 게 오히려 반대로 잡혔어요. 이거는 일단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끊고 잡으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 정말 제가 착각한 거 이거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집어도 이쪽으로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네, 일단은 이쪽 보죠. 일단 여기 먼저 돌려치기 하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좌변 석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아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젖혔을 때 이게 되면은 바로 지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석점 잡아놔야 이 전체가 완전히 안정을 취했으니까 좀 마음 놓고 두는 건데. 어떤 숙?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거 왜 안 해보죠, 근데? 그냥 살면 어차피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일까요? 네. 글쎄요, 지금. 근데 이쪽 부분은 좀 무너진 느낌이 있었는데 네. 좀 약간 여기가 궁금했었거든요. 최지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집중력이 오늘 이렇게 네. 지켜보는 제가 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국의 초고수들을 연이어 꺾고 있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오늘 집중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여기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 붙이고 젖히는 수가 결국 승차게 되었네요. 허를 찔렀어요. 네, 완전히 백이 얇은 곳에서 수비에 어떻게 보면 급급해하지 않고 네. 역습을 가하면서 실리를 다 가져왔거든요. 왠지 이 전에 좀 더 연구해볼 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네, 저 나중에도 사실 여기 궁금한 게 참 많은 바둑이에요. 네. 네. 뭔가 기회는 분명히 이세돌 선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최지영 선수 대단합니다.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102개 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개각까지 가지 않네요. 네, 이렇게 멋진 내용을 보여주면서 최지영 선수가 JTBC 챌린지 매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말
아, 본인 스스로도 아주 자랑스러울 거예요. 네, 오늘 대공 내용 정말 좋았어요. 네. 이 대곡은 또 준결승, 결승도 단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한 판으로 바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 왠지 이동훈 선수는 일찍부터 좀 초읽기에 몰렸을 것 같아요. 어이, 뭐 좋은데 이게? 저 100도 다 잡힌 거 아닌가요, 여기? 아, 그리고 여기를 관통을 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쪽도 크긴 하네요. 여기에도 뭔가 즐거움이 있고. 아, 그러네요. 봐도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딱 봐도 백돌이 몇 개가 잡힌 거죠? 뭐 세 개 좀 들어요, 지금 다섯 개. 20개가 잡힌 건가요? 10개. 마지막 10초. 네, 20개 하나, 잡혔네요. 둘, 셋. 거의 뭐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을 한번 세보죠. 20개, 40, 43, 48, 50, 60, 70. 20, 30, 40, 50, 60, 70. 마지막 10초. 뭐 생각보다는 하나,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 여기 또 대책 없잖아요, 다섯, 지금 끝나는 거. 6, 7, 이렇게 넘어가야 8, 돼. 이렇게 당해요, 여기도.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도 백이 뚫어봤자 또 위쪽에 또 흙이 좀 네,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하나, 별게 없는데요. 네, 우변에 셋, 큰 집을 기대하기가 넷, 힘들죠. 다섯, 네. 여섯. 이동훈 선수가 이기려면요, 그러니까 이석점. 이석점을 좀 잡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흙이 먼저 둔다면 백이 또 약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뭐 밀기만 하더라도 건너가는 건 어렵지 않죠. 치받는 것은 역을 당해서 오히려 좀 괴롭거든요. 이쪽 부근도 거의 선수성이고. 네. 1분 남았습니다. 오히려 좌변은 좀 흙이 두터운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먼저 가는 쪽이 확실히 우세해요. 네. 좌변은. 이동 선수도 이쪽에 뭐 받아두면은 일단 패로 계속 버텨보고 좌변 쪽에서의 승부를 한 번 더 걸어갈 것 같아요. 물론 막으면 그래도 띄어서 특히 연결까지는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마지막 10초. 네, 띄면 띄어서요. 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그쪽을 먼저 차지합니다. 네, 살려야죠. 그러니까 차단하려면은 뭐 이런 곳, 뭐 이런 곳을 둬야 돼요. 근데 백도 이쪽 석점이 네, 약한 돌이라서. 게다가 중앙흙이 너무 튼튼해서요. 네, 뭐 이런 데도 들으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공세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만 둬도 거의 연결 느낌이거든요. 일곱, 여덟. 네, 일단 패는 버티겠죠. 또 뭐 예, 굳이 패싸움하다가 여기 끊겨서 어지러워지는 일은 피할 겁니다. 네. 백이 늘어서 뭐 두더라도 쿨하게 두면 돼요, 지금. 네. 마지막 그 정도 넘겨주는 건 네,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좀 넘겨주는 건 괜찮습니다. 네. 다섯. 네, 이건 아파요.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받아주고 건너가려고 하면 그냥 넘겨주고요. 지금은 안전 운행을 하더라도 혹이 괜찮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도 김지석 선수가 이동훈 선수 상대로 이제 맥심배에서 승리를 거뒀었죠. 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이바도 진다면 아픈 패배를 당하는 거네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이동원 선수가 다섯, 이제 8강전에서 그래도 일곱, 강동현 선수를 여덟, 꺾고, 근데 지금 그게 어디 둔 거죠? 붙이는 아, 여기 붙였어요? 갑자기 왜 기세 싸움이 됐죠, 바둑이? 여긴 그래도 아픈데요. 네. 꽤 아파요, 여기는. 굳이 변화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뭐, 형세로 예, 그쵸. 보여졌는데요. 하나, 우세한데, 둘, 여기는 셋,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넷, 다섯, 받고 여섯, 나서, 일곱, 이게 여덟, 뭐, 먹여치거나 아홉, 할 때, 열. 그때 여기, 뭐, 문다든지? 근데 팻감이 있어야 되네요, 팻감. 팻감이 근데 만만치가 않네요. 서로 팻감이 없어요. 백은 여기 한 팻감 딱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여기 일곱, 붙이는 것이 여덟, 팻감이 되죠. 일곱. 받아두었네요. 좌변 쪽을 차단당하면 좀 양쪽이 네. 곤란해질 수 있네요. 집도 크고요. 네. 받아두었고요. 이렇게 있게 만든다면 만족이다 그런 생각이네요. 흙도 그쪽을 연결을 할 생각은 없어 네, 보여요. 별로 여기에 둘 맛은 안 나죠. 이미 네. 이안 막았다는 것은 늘었을 때 여기 이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어야 되면 너무 마지막 자체로도 10초. 엄청 하나, 당했고 여기가 둘, 자세히 보시면 셋, 뭐 이거 넷, 나중에 사활 걸릴 수도 다섯, 있어요. 여섯, 일곱, 뭐 여덟, 매화육구 형태가 나올 수도 아홉, 있습니다. 물론 좀그 과정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흙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다 기분 나쁜 요소죠. 네. 중앙으로 진출을 하긴 했지만 하변 쪽에 듣는 게 많아서요. 네, 지금 보고 계속 밀어가도 되고 뭐 날짜로 조금 더 활발하게 두네요. 네. 이쪽이 이제 두텁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흙은 양쪽 백을 갈라가면서 이 열붐들을 마지막 추궁할 수가 10초.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나오는 자세가 힘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지금 반면에 흙은 아주 힘차게 뻗어나갔고요. 네. 마지막 10초. 하나, 이쪽이 세력권이 둘, 있으니까 셋, 넷, 이 돌은 정말 다섯, 살기 여섯, 급한 돌이 됐어요. 일곱, 근데 그 여덟, 과정에서 여기가 너무 아홉. 괴롭죠. 버팁니까? 여기도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데 네. 일단은 받아두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요. 유리한 입장에서는 한 방에 이제 끊기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안전운행한다면 받는 거고, 아니면 뭐 쉬어도 사실은 뭐 되죠. 네, 그 과정에 뭐더 안전하게 되네요. 이렇게 끊는 것은 살아버리겠다, 때려서. 그런 뜻이네요. 이러고 이쪽 가겠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긴 뒀는데 좀 아까워요. 확실하게 연결이 됐잖아요. 네. 잡혔을 때도 덩치가 훨씬 커진 거고요. 그쪽을 두었다는 뜻은 그래도 마지막 결국 중앙을 10초. 좀 살려 하나, 나오겠다. 는 둘, 뜻일 것 같은데요. 셋, 네, 근데 넷, 뭔가 다섯, 여섯, 괴롭습니다. 일곱, 오래 여덟, 버텨내기, 오, 아홉. 약간 뭐 유혹하는 수준인데요. 진짜 잡으러 가고 덩치가 많이 싶은, 커졌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도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뭐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김지석 선수가 또 낙관파잖아요. 일단 잡으러 갑니다. 저교환해주니까 사실 누구나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네. 들잖아요, 이게. 커질 대로 커진 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마지막 10초.
그리고 여기가 한 방에 또 안 잡혀요. 나와 끊어도 다섯, 또 패가 또 패니까. 남아있고요. 네. 사실 백도 다섯. 부담이 원체 좀 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먼저 때려보겠죠? 네. 패감이 없다는 게 그렇다고 여기 뭐 살려나가자 이런 패감 쓰는 것은 계속 악수잖아요. 이런데 이제 뭐 이런 데라도 둘, 써야 될까요? 셋, 뭐 다 악수라서 다섯, 네, 그것도 다섯. 악수죠. 악수 패감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가야 할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아, 아 그냥 뭐 확실하게. 네. 그쪽도 정말 잡아내고 싶었는데요. 네. 이겼습니다네요 이거는. 쪽을 해소해도 뭐 이런데 어깨 짚어서 쉽게 쉽게 정리하면은 이겼다. 마지막 10초. 여기도 한 방에 하나, 또 끊기니까요. 둘. 흙이 거의 100집 가까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럼 너무 많이 나네요. 아, 하긴 기존에도 많이 났었지만 여기까지 잡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체가 살아나는 말 조심하면 됩니다. 설마 이게 뭐 어떻게 다 들어도 사는 형태는 안 나오겠죠? 아무리 들어도요. 정 불안하면 계속 중앙 쪽으로 두는 거예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붙여서 정리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넓혀. 아, 그쪽도. 아, 기분 좋네요. 네. 확실하게 하네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아예 깔끔해지는 것이고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100이 받아준다면. 그렇죠. 막아두면은 더 이상 뭐 아무리 해도 여기는 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틀꿈틀 네, 나올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시체를 살리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흙이 워낙 튼튼해서 어디로 살려야 될지 좀 한눈에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뻔히 졌으니까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도저히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뭔가 몇 수 뒤에는 돌을 거둘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더 이상 중앙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흙은 받아줍니다. 그냥 늘어서 받아두고요. 일단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안에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둔다면 이 짤이거든요. 10초, 하나, 둘, 젖히고 그냥 셋, 밀고 들어가면은 넷, 다섯, 여섯. 아 여기까지 아예 교환이 아 여기요. 뭔가를 만들어냅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가 선수? 양도도 비슷할까요? 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 둬서 한 집은 만들어요. 중앙에서 마지막 10초 하나 추가 한 집을 못 만들지. 흙이 먼저 드니까. 넷, 다섯, 여기 두고 여섯, 여기 둬서 여덟, 아홉. 묘하게 이제 이 교환을 하면은 뭔가 단수가 안 듣고요. 어, 네. 이렇게 단수를 하려고 하면은 흑돌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둘 다 할 순 없어요. 지금 네. 여기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돌을 걷었습니다. 살 길이 없죠. 상변 쪽의 전투가 아까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아마 그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 대단하네요. 결국엔 두 개의 대마를 잡고 네, 퀘승을 거뒀습니다. 연승이 아직도 안 끊겼어요. 네, 지금 뭐 올해 연승 박정환 선수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김지석 선수도 이어가고 있죠. 이것도 재밌겠네. 이 두 명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누가 더 많이 연승을 거둘지. 돼서 김지석 선수가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김지석 선수와 최재형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최재형 선수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고요. 김지석 선수는 뭐 그래도 예상한 대로 승리를 거뒀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선수를 상대로 흑 불계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올해 벌써 두 번째 아픈 패배를 당한 김지석 선수에게 두 번째 아픈 패배를 당한 이동훈 선수고요. 칼을 갈아야죠. 이제 올해는 2승분만 남은 것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두 대국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특히 최재형 선수의 대국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사실은 초반에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이세돌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바둑 그리고 잘 두는 바둑이 형성이 되었는데 네. 묘하게 또 버티는 힘이 아주 좋았어요. 계속해서 버텨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역습을 가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이세돌 선수의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역습을 하면서 불리했던 바둑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그 우세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세돌 선수를 꺾어내는 그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 선수의 집념이 이게 보이는 한 판이었는데요. 네. 이 바둑 다시 한번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종국 장면이었고요. 네, 사실은 애초에 이제 이세돌 선수가 좋아하는 포석이 등장했고 초반에 여기까지는 빨리 두어줬거든요. 네, 이제 이수가 이제 알파고 툴에서 나오는 네. 그런 수법인데요. 이세돌 선수는 아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실전에 젖히는 사실 저라면은 이 정도 벗어나려는 생각부터 했을 것 네. 같은데. 여기서 젖히면서 오히려 이쪽 차단하고 역습을 가하겠다. 그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이 붙임을 당하면서. 네. 이렇게 돼서 처음부터 좀 이선 쪽에 돌이 많이 네.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형태는 좀 좋진 않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글쎄요. 이제 반격이 좀 등장하면서 그래도 좀 껄끄럽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끊어가면서 네. 또 전투가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아마 이쪽에 대한 약점, 그 약점에 대한 간접 보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자 이제 백도 지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어간 자세가 워낙 좋아서 백 전체가 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나왔고요. 글쎄 여기서 시전에 밀어갔는데 날일자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국후에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다 더 활발한 공격이 되고요. 네. 사실 뭐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뭐 집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우화 일대가 정말 커지니까요. 네. 근데 좀 투박하게 좀 밀어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이곳에 대한 매력을 느끼려고 둔 건데 역으로 가니까 벽의 형태가 아주 탄력적이 됐죠. 네. 그래도 벽의 타기가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흙의 이 세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버팀, 만만치 않은 형세라고 느낀 그런 한수죠. 좋다 보면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한 이 정도만 두더라도. 여기 들어오면 이제 두 칸 벌리고. 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갔어도 네.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좋다고 판단했으면 이 정도 뒀을 것 같은데. 네. 자체로는 이런 정도가 정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는 이제 나쁘다고 보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활용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었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이봐도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죠. 네. 이 장면에서 딱 붙인 이수가 등장하면서 국면이 요동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최지영 선수의 수일기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만나보죠.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최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지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두기 전에는 워낙 존경하는 기사랑 두게 되어서 승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부담 없이 둔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표정이 시종일관 좀 담백하면서도 침착한 느낌이 들었었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집중력이 좀 네, 여기까지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는데요. 맞나요? 네, 좀 오늘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장면인데요. 사실은 글쎄요, 좀 전에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최지영 선수가 좀 힘을 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백이 엷은 돌이었는데 오히려 이 붙임 한 방으로 이제 늘자 이제 젖혀가면서 실전은 좌악의 실리를 어떻게 많이 네. 차지하면서 좀 역전의 흐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붙였을 때 흙은 실전처럼 불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일단 거기 는 자리는 급소 자리여서 네. 둔다고 생각을 했고요. 느는 수는요. 네. 젖혔을 때는 그때 왜 뒤로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까요? 네. 막았다면 느는 것까지는 안 되겠죠? 이으려고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러고 중앙을 또 막는 건가요? 그런 흐름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라면은 뭐 그 귀에 실리는 오히려 흙이 가져가고 백이 두텀을 가져가는 그런 바둑이 되겠네요. 네. 네. 또 이세돌 선수와 또 잠깐 또 복귀를 나누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나요? 그 부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이요. 네. 마지막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설마 하긴 했는데요. 네. 막 입고 나서 네. 막 이런 올인을 혹시 할까? 아, 그런 게 있어요. 이세도 선수라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워낙, 네. 거는 아예 생각은 안 했죠? 전 전혀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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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마지막 그 부분이 아 또... 그렇죠. 여기는 네. 넘어가고요. 사실 여기 사실 젖힌 장면에서 네. 이 하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둑이 끝났어요. 아. 이 끊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세 점 그냥 먹으시고 네. 아, 이 버리고 아니요. 끊었을 때 세 점 먹어요. 아, 잡아요? 네. 들여다 보면은 드러내고 한 점. 네. 젖히고. 젖히고요. 입고 나서 아, 지금 찌르고 단수 치면 산 모양 같은. 이렇게 해서 아 여기로 선수해서 살 네. 수가 있군요. 그러네요. 뭐 잡으러 가는 건 없었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둬서? 깊게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일단 네. 은근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는데. 네. 막 여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나버려서 바둑이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돌이 와서 저는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여기 교환도 되어 있어야. 확실하겠네요. 네. 그러네요. 몇 가지 여기로 좀 해서 네. 이렇게 들으면 여기 패맛도 있어서 그러네. 그런 좀 의미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최지영 선수 이제 옆쪽에서 김지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이 끝났는데 네. 이두 선수 누가 이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어떤 선수와 조금 더 대국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두 기사 모두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선수여서 네. 누가 올라와도 제가 무조건 질것 같고요. 그나마 네. 네. 전좀 두어 보고 싶은 상대. 전투 바둑이라 네. 이동훈 선수보다는 김지석 선수랑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랑 두더라도 좀 힘들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대국은 어떻게 예상하고 나왔었을까요? 오늘도 사실 네. 무조건 진다고 보고 네, 네, 무조건. 큰 기대 안 하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결승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자, 최재형 선수, 아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전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불리한 승부지만 그래도 이거 이 대회가 피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하면 좋은 결과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선수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계속 네. 무조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약간 좀 느낌이 뭐냐면요. 이 승부욕이 막 타올라서 막 두는 느낌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한 네, 채 그런 것 같아요. 잔잔하게 고요하게 두어갔던 것이 오히려 이세돌 선수의 그 강한 불을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나. 단단하게 받아치는 느낌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뭐랄까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같은 프로기사인데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겨야겠다. 뭐 그런 거는 있었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동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 김지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바둑을 좀 보지 못했는데요. 중간에 좀 어떻게 됐었는지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뭐 만만치 않게 시작된 것 같고요. 상변 전투에서 좀잘 풀리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상기 그쪽에서 이어진 우상기 쪽에서 접전에서 좀 네. 백도를 잡게 돼서는 뭐 사실상 그때 승부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뭐 바둑을 아주 자세히는 못 봐서 바둑 얘기보다도 최근에 뭐 근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 들어와서일까요? 좀그 전부터 시작됐었을까요?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비결이 생각하시나요? 뭔가요? 글쎄요, 뭐 아직 막 그런 얘기 들을 정도까지인가 싶긴 하고요. 네. 그냥 뭐 출발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목표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는 뭐 아무래도 역시 좀 세계대회에서 좀 잘해서 요즘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될것 같아요. 네, 세계대회에서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에서 최재형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임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뭐 워낙 뭐 기세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뭐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혹시 오늘 혹시 이기면은 좀 이세돌 구단과 좀더 보고 싶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최지용 선수가 오늘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바짝 긴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석 선수, 아직까지 연승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올해 출발이 정말 좋아요. 네, 뭐 아직 나는 배고프다. 이제 밥한술 떴을 뿐인데 뭐 기세를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2018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에 김지석 선수와 최재형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대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가 우세하죠. 뭐 랭킹이라든지 최근의 기세 그리고 커리어 등 모든 면을 봤을 때 김지석 선수가 우세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오늘 바둑처럼 오늘 이세돌 선수 상대로 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내용, 그리고 꾸준히 딱 잔잔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뜨거움을 식힐 줄 아는 바둑을 보여준다면 최재형 선수 이거 사고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결승전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14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